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나가는 삼재에 그냥 나가지 않고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좀 조심할 건좀 많이 조심해서 올해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삼재띠, 속띠, 뱀띠, 닭띠 분들의 신년 운세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네, 소띠에 대해서는 꼭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소띠는 신가물들이 많아요. 신가물들이 많아서 이 조상의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좀 심한 편이고 좀 공을 많이 들여주고 좀 많이 빌어줘라, 빌어줘라 하는 띠들 중에 하나가 소띠입니다. 자, 그러면 소띠, 2021년 소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5살 정축생 소띠,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다가올 때는 좀 조심을 해라. 한눈에 훅 가면 내 인생도 훅 간다. 많이 조심을 해야겠고, 일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고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니 좀잘 살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살 을축생 소띠, 좋은 운을 만나는 해이고 내가 좀 숨통이 좀 트인다. 아, 이제 좀 숨을 좀 쉬겠구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갓집을 갈 때는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겠어. 내가 아는 비방, 비법이라도 뭔가를 좀 행위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분수를 알고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실패 수가 좀 적겠어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고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도 내가 나를 다독다독 하면서 많이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를 하면서 가는 그런 한 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49살 개축생 소띠, 이별 운은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런 금전도 나가고, 특히 친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금전을 전해주면 받을 수가 없으니 돈 거래는 안 된다. 그리고 문서나 이사원이나 내가 어디 자리를 잡아야겠다 하면 올해는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자, 다음 뱀띠. 우리 뱀띠는 들도화라고 해서 도화는 도화인데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표출을 해야 되고 하니 이 역마가 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꼭 권해주고 싶은 게 자격증, 미용사든 요리사든 간호사든 이런 국가적인 자격증,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면 내 배우자들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많이 땜이 되니까 좀 그걸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사리 판단도 잘하고 이 아이템도 좋아서 내가 좀 창의적이고 뭔가를 혼자 막 열심히 하는 이런 띠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뱀띠. 2021년 신축년 21살 신사생 뱀띠.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말로 인해서 내가 오해가 생기고 낭패가 따라오고 또이 관계에 있어서 이 금이 가는 형국이니 좀 말을 좀 조심을 해라. 좀 아껴라.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 계속 해야 할지, 내가 이거를 턴을 해야 될지 많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주위에 그래도 나한테 조언을 해줄 그런 귀인이 있으니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나가는 게 좋고, 내 귀에다가 달콤하게 속삭이는 게임에 내가 넘어가면 내 인생의 기로가 바뀐다 하니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33살 기사생 뱀띠. 우리 뱀띠는 나가는 삼재에 일시적으로 내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결과값은 좋다 얘기할 수 있겠고, 이 남자로는 이 북쪽에서 오는 상문은 절대 가지를 말아라. 왜? 내가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운조차도 흐트러질 수 있으니 가지 마라 그래요. 또 여자는 이 나무로 된 물건이나 누구 친구 옷이나 특히 신발 이런 거를 준다 그러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져오지 말고 요즘 싸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정사생 뱀띠, 나가는 삼재지만 승진도 있고 또 취업 못하신 분들은 또새 길이 또 보이고 이 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확장을 해도 좋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횡재수도 있고, 남자는 상문을 좀 많이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를 이 상문 부정이 타버리면 내가 가질 수가 없고 취할 수가 없으니 좀 각별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닭띠. 우리 닭띠는 효자네, 효녀네.
효자 효녀가 참 많은 띠 중에 하나가 닭띠고 이 명예를 중요시하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띠 중에 하나예요. 자, 29살 개유생 닭띠. 우리 닭띠 재물은 들어오지만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손가락 사이로 자꾸 흘러나가. 그러나 이 흘러나가는 거는 내가 삼재이고 아홉수에 이 정도도 안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앵마기를 할 수 있다면 앵마기로 하고 가면 내가 그래도 다칠 수 아플 수를 좀 이게 가리고 넘어가겠다 해요. 올해는 좀 내가 30대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한다. 내가 단단하게 다져놔야 새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새 집을 지을 수 있으니 다지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1살 신유생 닭띠. 우리 신유생 닭띠는 올해 조심해야 할게 교통사고. 특히 5월달, 7월달에는 교통사고 사고 수가 크게 들어오니 정말 조심을 해야겠고 재물은 늘어난다, 재물은 늘어난다 그래. 그러나 이 재물이 늘어나려면 내 턱 밑에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운을 누가 받냐, 누가 뜨냐? 내가 뜨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운이 들어오고 좋은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취하고 내가 가져야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으니 그 점은 내가 잘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문서 또한 내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한 해인 입니다. 동쪽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내가 뭔가를 취하고 얻고자 한다면 동쪽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53세 기유생. 자, 안정되고 마무리가 되고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인데 이 문서 계약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소리가 들리니 이거는 좀 잘 좀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형제 간에 다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말고 서로 의견을 따라주고 존중해주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